그거 어때? 나 이긴 사람한테 내가 구독권 선물 하나 줄게요. Later. 야. 야. 자, 오늘은 광고를 하나. 아, 나가지 마요. 야, 광고라고 무조건 나쁜 거 아니야. 광고 아무거나 안 받는 거 알잖아. 광고를 받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게 무슨 게임인지부터 한번 가볍게 보여 드릴게요. 솔로 버전이 있구나. 한번 해 보자. 원래 광고는 말보다는 한번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이거 뭔지 알죠? 우리 옛날에 많이 했었던 2048이라는 게임 아세요? 2의 배수로 이게 블럭을 계속 모아가지고 이렇게 합쳐서 숫자를 높이는 게임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더 드물걸? 근데 여기에 디펜스 개념을 넣은 거지. 굉장히 참신하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국산 인디 게임이라서 와, 이거는 진짜 광고 꼭 해줘야겠다 생각을 했죠. 하! 한 대 맞았어. 짜증나. 그리고 이게 막 빨리 하면 빨리 하는 대로 다 되는 거는 아니고 한 웨이브당 움직일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적은 움직임으로 최대한 많은 블럭을 쌓아야 되는데 저 지금 망한 것 같죠? 갑자기 망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 기다려봐. 64! 도와줘요. 64블럭. 나 지금 7이나 쌓였어. 빨리빨리 소화해내야 돼. 어떻게 해? 오, 2짜리 블럭이 갑자기 64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지정된 캐릭터들의 능력입니다. 그냥 단순한 퍼즐 게임보다 좀 더 무난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성 부서진다. 128. 좋아요. 지금 128 블럭을 만들었다고 절대 놀면 안 되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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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죽는다. 난 여기까지인가. 맘마메야. 오, 첫. 오씨, 사운드 이펙트 봐. 이렇게 많이 뽑으면은 뭐 나중에 합성해가지고 레벨업 할 수 있나봐요. 이건 뭐지? 헉! 레전더리 나오나요? 아, 지나갔어. 영웅 4명? 오, 야, 룰렛인데도 좋은 걸 많이 주네. 어디 보자. 능력을 하나씩 한번 볼까? 탐색대, 에너지 1 획득. 에너지가 아마 그 움직일 수 있는 횟수인 것 같아요, 그죠? 레벨업 할 수 있네요. 총 4개가 있어서 공격력이 1 오르는군요. 24초마다 에너지 1 획득. 블록을 합친 횟수 곱하기 8만큼 기지 체력 회복. 캐릭터의 능력이 굉장히 특징이 뚜렷하네. 그리고 레전드 등급의 개척자. 블록 숫자가 가장 높은 숫자와 같아짐. 그래서 아까 블록이 바뀌었던 거군요. 이게 각 분야에 따른 영웅들이 6개씩 있구나. 캐릭터는 나중에 계속 추가해주겠죠? 각 캐릭터를 어떻게 배정하냐에 따라서 게임을 보다 더 스릴있고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뽑는 것도 있나? 아, 골드를 이용해서 뽑을 수도 있네요. 다이아가 지금 820개 있으니까 고급 영웅을 9번 뽑아봅시다. 아래로 스크롤하래요. 오! 한 번 더 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뽑을 수 있네? 한 번에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질러야 되나봐. 혁명가 나왔어요. 대박. 이제 영웅을 배치를 해봅시다. 너 저리 가고, 너 들어와. 됐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뭐가 됐든 기본은 잘 하는 겁니다. 레이테어. 뚫리나? 뚫! 얘들아! 가가가가가가가가! 안 돼! 잘 하는 겁니다. 이 조합은 아닌 것 같아. 으야. 일단 조합을 잘 짜야 돼. 에너지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 너 다 빼, 다 빼. 완전 에너지 위주로 갈게요, 저는. 에너지 1. 출전. 에너지 획득. 너도 들어와. 전판에는 개척자의 힘을 못 봤죠? 일단 넣어놓고. 군인. 블록이 합쳐지면 하약 공격 속도 누적 증가. 나쁘지 않은데? 등급이 낮다고 하더라도 되게 매력적인 스킬들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 많아. 에너지를 최대 3만큼 얻거나 마이너스 1 에너지.
도박한다. 원래 인생은 한방이죠. 확률에 기대지 않는다. 와 근데 이러면은 너무 다 저등급의 캐릭터들 아니냐? 뭐든지 해봐야 알지. PVP로 오! 걸렸다. 이게 생각보다 단순히 그냥 숫자만 합치면 되는 게 아니라 전략을 되게 잘 짜야 돼요. 블럭에 어떤 유닛이 붙어있는지도 보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네.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다 생각하고 플레이하기엔 제가 똥멍청이기 때문에 전투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나를 보면 안 돼. 그냥 겁나 빠르게 지금 숫자를 계속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마. 어차피 생각해봤자 달라질 거 없어. 똥멍청이는 똥멍청이답게 무지성 조합이다. 와 나 에너지 넘쳐 흘러 지금. 짜라. 역시 이게 에너지가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블럭이 생길 때마다 각 캐릭터가 붙어서 나오는데 그 캐릭터를 합쳐서 없앨지 아니면은 계속 이끌어 갈지 그거를 잘 컨트롤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딴 거 없고 일단 숫자 올려. 에너지가 좋으면 뭐해. 머리가 멍청한데. 아씨. 아 나 뭐야. 아 도박사 마이너스 1 됐어. 방금 뜨는 거 봤거든요. 이거 폭탄인데 이거 합치면 어떻게 돼요? 부서지네? 아 야 선 넘네. 아 이게 이렇게 PVP가 되는구나. 이게 안 움직여져? 아 이게 안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게 있네. 이게 주변이 빨간색으로 빛나면 안 움직여지거든요? 이게 그거네. versus 아까 이렇게 중간에 딱 나온 거 있잖아. 상대방한테 내 캐릭터를 보낼 수 있어. 이 웨이브가 보스전인 거죠. 터졌어? 야! 쟤 왜 이렇게 못함? 하, 이런 이런 너무 똑똑하면 게임도 너무 쉬워져 버리는구만. 어, 이 조합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일단 상대방한테 무슨 영향을 주는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상대가 나한테 디버프를 걸어도 내가 에너지가 엄청 많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 조합 한 번 더 해보자. 어? 얘 방금 시작했나봐. 조합이 기본 조합인데? 레이테어. 엥? 뭐야? 벌써 터졌어? 보이지 않는 별. 뭐야? 장작이었어? 야! 장작이었어! 벌써 다운을 받았어. 나랑 같이 한 판을 하다니. 광고 효과 확실한데? 어? 그거 어때? 나 이긴 사람한테 내가 구독권 선물 하나 줄게요. 야 빨리 나랑 싸우고 싶으면 빨리 다운받아서 들어와봐. 어? 전떡궁합이다! 야 진짜 우리 장작들이 있네! 덤벼. 내가 구독권 선물해줄게. 빨리 다운받아봐. 잠깐만 쟤 뭐야 왜 이렇게 쎄? 왜 이렇게 잘해? 뭐지? 저기 전통공 없이 좀 진정해봐요. 구독권이 그렇게 갖고 싶었어? 어? 구독권이 그렇게 갖고 싶었냐고! 아니! 잠깐만! 쟤 너무 센데? 얘 미쳤나봐. 아 에너지 부족해. 아 이거 어쩔 거야. 아 나 망한 거 같은데. 아 도박사도 날 안 도와주네. 아 이번 판 지라는 건가? 와 쟤 128 나왔어. 안 돼. 안 돼. 막았다. 괜찮아 플레이. 비록 숫자가 낮을지언정 너의 두뇌가 더 명석하기에 뭔 소리지? 충분히 이길 수 이길 수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다 플레이. 에너지가 없다. 살려주세요. 뚫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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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뚝뚝뚝뚝뚝. 와 256이 두 개야 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해? 나 이제 겨우 128 만들었는데? 어?
못 잡나? 못 잡나! 아, 왜 못 잡아? 와, 나 장 뚫림. 와, 미쳤다, 쟤. 어떻게 저렇게 쎄? 캐릭터 보면서 조합을 한 거야? 혹시? 어, 멘탈 탈탈 털리네. I am my mom. 죽는 건 쟤였나. 더 실력을 갈고 닦고 오도록 잘 좀 해봐라. 가서 발로란트 하러 가. 우매한 것 잘하는 애가 그렇게 없나. 여러분 이게 캐릭터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진짜 과금 하나도 안 했고 나 다 기본 캐릭터거든? 전부 다 기본 캐릭터로 구성된대. 한마디로 이건 실력이다. 똑똑한 나를 원망하세요. 야래 야래, 구독권을 가져갈 사람이 이렇게 없다니. 빨리 빨리 다들 들어와봐. 나와 겨룰 자 누구인가. 미키리야 또 걸렸군. 그새 구원자 뽑아왔네. 뭐지? 나 계속 성에 데미지를 입고 있어. 저쪽에 특수 능력인가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성에 계속 데미지가 들어오는데? 어, 나 왜 이렇게 계속 빨려? 야, 왜 나 못 잡아, 애들을. 얘들아, 힘 좀 대봐. 괜찮아, 이제 안 죽으면 되지. 나 128 나왔다고. 아니 근데 나 계속 불타고 있는데 내 성? 뭐냐고 저거, 무슨 능력이냐고! 너 현질했지? 솔직하게 얘기해. 너 현질하고 왔지? 와, 저게 구원자 스킬이야? 구원자 개상이네. Later. 죽는다! 아, 안 돼! 와. 아, 왜 갑자기 다들 잘하는 것 같죠? 아, 나 이거 광고 찍으려다가 광고비 여러분들 구독권으로 다 날리게 생겼는데요? 야, 한 판 더 해! 믿을 수 없어. 내가 이렇게 못하다니. 아, 유. 잠시만요. 나 에너지가, 에너지가 부족해. 어, 근데 나 진짜 잣된 것 같은데? 어, 나 막혔. 나 이제 완전 봉쇄인데? 오! 완전히 막히니까 아예 움직일 수 없어요. 이건 뭐야? 이게 뭔가 갑자기 빛나는데? 이거 누르면은 뭐 이게 부서지는 거예요? 이거 누르면 256이 날아가는 거예요? 아, 그래도 이겼다. 와, 다행이다. 한번 눌러볼 걸 그랬나? 가장 높은 숫자를 없애면서 이제 한 칸을 비우게 하는 거구나. 어, 무서운데? 페널티가 꽤 크군요. 근데 그럴 수 있지.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어, 뭐야? 야, 나 진짜 그냥 간단하게 녹화하고 끝낼라 했는데 우리 언제 30분을 넘게 했어요? 야, 이거 시간 너무 미친듯이 잡아먹는데? 소름 끼쳐. 아, 맞다! 이거 친구 대전도 되지! 아, 맞네! 야, 랜덤으로 싸울 게 아니라 친선전을 하면 되잖아. 방 만들기 하면 코드가 떠요. 7300. 오, 너무 신기하다 이거. 드디어 리베카 씨 한번 해보는... 안녕하세요. 너 왜 대법관이 있어? 그렇게 나 이기고 싶었니? 어? 이거 자랑하려고 그렇게 나랑 하려고 했었던 거야? 우매한 것.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퍼즐을 맞추는 지능이거늘! 발라주마. 어떻게 하더라? 하! 척자형! 석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요? 뭐지?
에너지 모자라. 으닛! 이것은! 적자형! 뭐야? 언제 죽었어? 약하구나, 레베카. 더 강해져서 돌아와라. 퀘스트 들어가봐요. 왜? 오, 뭔가 보상이 많이 쌓였네. 친선전. 오, 친선전을 해도 보상을 주네? 2048을 넘어. 이게 가능해? 골이 4096이야? 이게 가능해? 마스터 도전 과제들은 난이도가 다 베리 하드네요. 2분 동안 버텨야 돼요. PVP 랭커 달성. 10위내로 들어야 돼? 100번 패배하는 것도 도전 과제가 있어. 4096으로 승리. 와... 맘마메야. 자! 이렇게 즐겨본 2048 히어로즈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디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벌써 1시간 반째 하고 있는 거 알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아 근데 시간이 진짜 잘 간다 이게. 너무 재밌네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단순한 퍼즐 게임에서 이렇게 캐릭터의 스킬들을 적절하게 조합해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재밌네요. 여러분들도 꼭 다운받으셔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도록 합시다. 2048 히어로즈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녹화 종료.